문화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요 책인데 지금 사실 요책 같은 경우도 독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사실 되게 많이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선생님 원래 교재 이름이 그때는 이제 거미손이 안 들어갔었고 그냥 이제 문학 개념어의 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법의 끝으로 해서 그냥 그 시리즈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아예 거미손 시리즈로 이렇게 했던 게 보시면 요 안에 또 손필기가 있어요. 문학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나는 그래요. 우리가 결국에 시험장에서 뭔가를 쓰려면 간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좀 연습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너무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이면 그게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에서 강조했던 것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부분들 포인트도 좀 동일하게 갈 거고요. 그래서 필기하는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꺽쇠나 괄호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써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서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남겨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남겨야 되는 정보는 꺽쇠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선지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괄호다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학에서 시를 예로 들자면 정서와 태도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자의 정서와 태도 부분들을 꺽쇠로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들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왜 이런 심정인지를 알려주는 부분들 정도는 사실 부수적인 부분이라서 그러한 팩트에 관한 정보는 괄호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독서가 됐건 문학이 됐건 중요한 부분들은 꺽쇠를 하고, 그리고 그 흐름들을 잡아가면 된다. 이게 선생님 기본적인 뭐 전체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사실 이제 올해 아직 문법이 원래 문법의 끝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계속 네,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교재가 있는데 아직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 교재를 안 내놓냐? 예, 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 개정은 이미 다 해놓긴 했는데, 거기에서, 손글씨를 넣을까 말까. 예, 네, 문법 같은 경우도 좀 이거를 가이드를 잡아줄까 말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굉장히 좀 작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작은 지금 그 작업을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법보다, 문법은 체크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어차피 다 외워야 되고. 근데 화작 같은 경우는 또 독서처럼 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는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할 거라서 그 작업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오픈을 하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요. 나는, 왜냐면 이제 선생님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보이는 것과 다르게, 진짜 완전 트리플 A형의 성격을 20대 때까지 갖고 있었어서, 10대 때는 더 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국문과를 가고, 그 다음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원래 국문과를 간 이유가 시인이 되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인이 되려면 국문과를 가면 안 돼. 네, 나는 거기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 왜냐면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대충 그냥 국문과 가면 시 쓰는 거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시 쓰는 걸 배우려면 문창과를 가야 돼요. 예, 네, 문예창작과를 가야 되고, 국문과에서는 너무 최악인 게 나는 말하는 게 싫었거든. 그래서 그냥 글 쓰는 게 편해서 그걸, 시를 썼던 건데, 아니, 국문과에서는 맨날 시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게 수업인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그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문제는 또 교직 이수는 해야 되겠어서 엄마가 국문과 가서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선생님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문과까지는 그냥 네 맘대로 알아서 가라 했는데 근데 교직은 따 달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뭐 등록금 내주시니까 그 정도는 하겠다 했는데 아니,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전공하고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 근데 어떻게 하겠어. 일단 점수는 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다반뭐팀 수업들이 너무 많아. 예, 네, 그게 대학교 가면 진짜 스트레스가 왜 문과는 다 팀이에요. 그래서 막 경영학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맨날 발표하고 맨날 그걸 따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일단 궁금하지도 않을 뿐더러 맨날 질문하래. 근데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수업만 듣고 싶은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팀 짜주고 이래서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팀을 짜주면 한
항상 그냥 내가 다 PPT랑 뭐랑 이런 거 자료 다 만들고 이런 거다할 테니까 밥도 사줄게 내가. 그럴 테니 제발 발표는 네가 해달라. 내가 나머지 다 하고 너 이름까지 그냥 메뉴에 네가 다 했다고 다 써줄 테니까 제발 난 발표만 시키지 말라고. 이런 애였어. 완전 맨 뒤에 숨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듣던 애가 지금 이러고 먹고 살 거라고는 아예 생상을 진짜 아예 못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쩌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심정 아는 거야. 왜냐면 나도 되게 못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러던 사람이 말도 못하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선생님이 생각보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의심도 많이 받는데 뭐 담배 피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아시겠지만 어제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더 걸걸해진 거고 나는 원래 7살 때부터 이랬어 목소리가 예 근데 담배는 당연히 핀 적이 없고요 뭐 술도 생각보다 못 먹어요 뭐 그래서 한잔 먹으면 그냥 전신이 빨개지고 이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진보다 목소리 톤이 너무 낮은 거야. 예,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목소리가 차분하다. 완전 이렇게 날아가는 목소리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 낮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어쨌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나 이런 걸 시키면, 목소리 톤도 낮은데, 거기다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아, 네, 뭐,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더당하게, 제가요? 이러면서 이제 아예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벌 떠는 정도의 진짜 쫄보였어요. 그래서 내신이 사실 선생님이 이제 고 이때부터는 그래도 전교 1등을 찍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최상위권이었는데 그래서 웬만한 데는 우리 때 거의 수시가 거의 초반에 생길 때여가지고 그 정도 내신이었으면 사실 진짜 웬만한 데는 다 완벽한 정도의 뭐 성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쳐쓴 대학인데도 면접은 떨어졌어요. 예, 네, 면접은 하도 발발 떨어가지고, 근데 논술로 쓰는 것들은 그냥 다 붙고,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시험에 익숙치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 근데 어쩌겠어, 시험으로 뽑는데. 시험을 보긴 봐야 되잖아, 수능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자기 실력 발휘를 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나도. 그리고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는 꿈꾼 적이 없는데 선생님을 꿈꾸다 보니까 3차가 실기 면접이 우리 때 생겼어요. 원래 2차 때까지도 그냥 교사하려면 항상 그냥 필기만 보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나 졸업할 때쯤 되니까 3차가 생겨서 수업 실현을 해야 된대. 아 근데 쫄보가 어떻게 수업 실현을 해? 예, 근데 너 거꾸로 생각하면 그 쫄보가 무슨 선생님은 하겠다고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왕이면 아르바이트 그때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할 틈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하루 2시간씩 자고 정말 별의별 알바들을 다 해봤었어요. 20살 이후부터 나는 집에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럴 바에는 그중에서 제일 시급이 높았었던 강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원래는 아무리 시급이 높아도 저것만은 못하겠다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직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연습하기에 저게 좋겠다. 아예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열심히 하겠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좀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야기했지만 뭐 외고도 가고 자사고도 가고 뭐 대성학원이나 뭐 이런 좀 대단한 학원들을 이렇게 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대성의 강의를 하면서도 매년 했던 게 있어. 매년 뭘 했었냐면 애들 모르게 EBS에 지원을 했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나는 20대 때 말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거죠. 내가 그래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선생님이 될 거야.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근데 20대 말쯤 되니까 선생님이 되는 게좀 불가능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면 어쨌건 그런 공교육스러운 모델이 뭐가 있을까? 이래서 EBS에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3차까지도 갔던 적이 있고, 네, 처음에는 바로 떨어졌었는데, 아니, 바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떨어졌으면, 서류에서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안 봤을 텐데, 2차까지 간 거야. 카메라 테스트까지. 근데 카메라 테스트에서 당연히 떨어졌죠. 벌벌 떨다가. 아, 뭐 수업, 뭐 해보라는데, 네, 이러면서 또 말을 못 해가지고, 바로 떨어져서,
그다음부터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또이 책까지 붙은 거야. 그 다음에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동생한테 시켰어요. 내가 이제 아예 왜냐면 대선 가서도 마찬가지였어. OT를 찍는데 OT 얼마나 쉬워요. 쉽게 보이잖아. 근데 모르겠어. 선생님 차이가 있어. 내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OT가 뭐가 어렵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있고. 나는 OT가 제일 어려웠어. 차라리 수업을 하면 했지. 이거는 그냥 시키면 내가 잘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OT는 내 강의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학생들은 들으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예,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들어도 되고 뭐안 들어도 돼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찍으라고.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또 근데 그렇게 한번 혼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PD가 보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그거 네, 저 다시 할게요. 이러면서 못 하겠는 거예요. 한번 혼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멘트를 아예 써서 A4용지에다가 한 3분 정도 되는 멘트를 그냥 계속 쭉 써놓고 그걸 달달 외웠어요. 달달 외워서 동생한테 그냥 누나가 집에서 보일 때 아무 때나 그냥 내 이름을 불러라. 원래 이름 불렀거든. 뭐 누나 이러지 않아. 그냥 야잖아, 야. 그지? 네, 남동생들. 그래서 야, 이렇게 불러도 되니까 부르라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있다가도 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이현주입니다. 이렇게 하고, 부엌 가다가도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이러면서 그 멘트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도 치면 나올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정도로 하고 나니까 그게 있어. 사람이 맨 처음에 한 달락, 두 달락 정도 내가 연습했던 부분이 되게 나이스하게 넘어갔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틀리는 게 분명히 생기는데,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막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뭘 시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매뉴얼을 만든 거야.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독서 지문이나 문학 지문이 처음부터 봐서, 이거 내가 너무 잘 알던 거다. 이 기론? 아, 맨날 하던 건데. 라고 해서 쓱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 근데, 와, 지금, 이 무슨 지문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지문으로 시작, 뭐 키트가 뭐야? 이러면서 뭐 그림도 안 그려줬는데 막 키트 얘기 나오니까 와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손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래서 뭔가 분석을 끝내놓으면 일단 그거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다라는 게 보이니까 긴장이 좀 풀리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그때 꺽쇠 위주로 잠깐만 이거라도 좀 보자. 선생님 이거라도 이해를 해보라고 했어. 그리고 결론 문장 있으면 멈춰서 좀 생각 좀 하고 가라고 했어. 그것들이 좀 잡히게 되면 그다음부터 한 문제 두 문제씩 풀리면 긴장이 좀 풀리거든. 예. 근데 올해는 문학도 그럴 거예요. 문학도 여러분들한테 긴장을 줄 것이 원래는 문학은 좀 보완이 됐던 게 그러니까 독서는 어차피 체감이 안 됐어. EBS 연계 체감이 안 됐거든요. 이게 뭐 계속 제재가 아무리 비슷해도 키트 지문을 가지고 조금만 변형해봐.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전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체감이 됐고 그다음에 뭐 평가원에서 70%라고 했지만 사실 70%여도 문학을 연계를 거의 안 해도 돼요. 그래도 70% 맞출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화작문은 그냥 100%로 해버리고 나머지 뭐 독서나 이런 쪽으로 쫙 몰아버리면 문학도 사실상 거의 상당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매너 있게 웬만하면 거의 한 지문 빼고는 다 EBS 작품들을 넣어줬었어요. 근데 올해는 50%라고. 아무리 문학만 몰빵을 해도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낯선 작품들이 나올 거고 선생님 수특 지금 작품들 봐서 지금 벌써 수특 분석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 내가 보고서 너무 놀랬던 게아 진짜 평가원이 올해는 그러니까 안낼 것만 수특에 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뺀 거야. 내가 봤을 때왜 이런 걸 공무도화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뭐 조사하는 거지? 막 그래서 되게 새로운 작품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작품들, 그런 것만 좀 넣어놓고,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고전에서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 그게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거를 아무리 수 안에 밀어넣는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EBS에 있는 것들을 안 내겠다는 소리? 인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거를 백날 파봤자, 이게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되게 당황스러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몰라? 어떻게 이걸 모르니? 라고 하는 작품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올해 처음 고전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면 모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분석할 수 있게, 결국에는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현대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쎄요. 어떤 지금까지 어떤 강의들을 이렇게 막 들으셨던지 간에 사실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글쎄 어제 얘기했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걸 강조하는 강사들이 많지 않았을 거고 뭐 구조면은 구조 이런 얘기들만 막 하는데 그 구조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걸 구현해내가면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시에서도 얘기를 좀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시를 쓸때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시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썼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이 사람들이 쓴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서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할 테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봐주세요. 오늘 시랑 소설 기본들은 다 들어갈 거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 항상 1강에서 똑같이 하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예, 뭐, 전체를 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고요. 네. 시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문제밖에 안 되고, 문제 자체는 아마 거의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지금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같이 봐도 되나요?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분석하는 친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이 작품 선생님이 이게 08년도 수능에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5년도에도 나왔고, 이거는 이제 15년도 기출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로 했으니까, 08년도 때도 강의를 하고 있었어. 벌써 그죠? 네, 한 10여 년? 네, 뭐 정도 된것 같은데, 항상 문학의 1강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이제 08년도 수능 때 보기로 여기 나왔었어요. 보기 자체에 서정적자는 세계를 내면화한다라는 표현이 아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학생들 되게 놀랬죠. 무슨 세계가 어쩌고 자아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12년도 수능에서도 또 이제 오늘 소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똑같이 이런 이 문학을 네 갈래로 나누는데 그네 갈래의 정의를 또 냈어요. 소설의 서사의 정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인 거고 이것이 서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거의 그쵸? 대성에 있을 때도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한 13년도, 14년도 이때도 이때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국문과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인강을 하면 그 직원분들이 이제 담당이 붙어요. 그래서 개별로 이렇게 붙어서 이제 선생님들 코칭을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코칭이라기보다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관리 같은 건데, 예, 뭐 지금 Q&A나 뭐 이런 것들도 봐주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커리큘럼 하는 것들을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제안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클레임이 있었으면 그 클레임이 뭐고,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좋은 수강 후기가 있으면 선생님 이런 강의가 좋다고 하니까 이걸 강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아 네.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뭐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봤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다 말이. 그래서 애들이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어떻게 너무 어려워도 문학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출제가 됐던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용어들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는 두시는 게 좋고 외울 필요 없어요. 거부감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선생님이 시를 쓴 이유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시에서는 내 감정만 표현하면 돼요. 근데 팩트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연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고 싶진 않아.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 보면 나는 한동안 일기를 어떻게 썼었냐면 한 20대 초반까지는 일기를 썼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때는 또 싸이월드 시절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렇게
그치. 인스타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은데. 비공개로 이렇게 그건 아예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글 쓰는 것마다 이걸 비공개로 하고, 공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만 보는 걸로 해서. 예, 그래서 그게 일기죠. 그지? 요즘에는 남들 보라고 일기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한데, 나보라고 썼었던 거였거든요. 그걸 되게 꾸준히 썼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문제는 이게, 난 그때도 약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뭔가 이게 유출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컴퓨터에 남기는 기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사실들을 적고 싶진 않은 거야. 개인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감정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만 그냥 쭉 나열을 해서 적어봤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어딜 놀러 갔었으면, 그때 진짜 바다를, 우리 가족들이, 왜냐면 우리가 대전에서 살다가 서울로 오다 보니까, 대전은 주변이 다 산이야. 예, 네, 다 산이어가지고, 완전 내륙이어서, 바다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예, 네, 아니 뭐 휴일이라고, 그러니까 뭐 휴가라고 해도 맨날 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산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다를 20살 때 처음 가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니까, 그걸 사진은 많이 찍었지. 근데 사진은 사진이고, 감정 기록들을 이렇게 해서 쭉 남겼었어. 근데 그거를 아직도 보면,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용도인 거죠. 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대해서 왜냐면 그 날의 팩트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 근데 그 감정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문학에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들은 거의 빼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생각해봐. 선지에서 시간의 흐름 이런 걸왜 내? 너무 쉽잖아. 근데 왜 내냐면 안써 있거든. 본문에서 이거 1월에서 4월까지 얘기해요 라는 얘기를 안 써줘. 그러니까 아, 이거를 지금 애들이 잘 체크하면서 보고 있나 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예, 네, 근데 또 이게 너무 객관적으로 보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보면 그 둘이 둘다안 보여.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도 문학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 문과 친구들 얘기했잖아. 문과 친구들은 국어 수업하고 있으면 그냥 그래 막 이렇게 그냥 다 듣는다고. 독서는 일단 그렇게 못 듣지만 문학의 경우는 다 그렇게 들어요. 아, 그렇지 라고 해서. 근데 이과는 문학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다 그게 왜 이렇게 해서 본단 말이야. 팔짱 끼고서 그거 뭐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쉽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딱 떨어지진 않잖아. 근데 그쪽에 가깝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얘가 왜 부정해요? 얘가 왜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자기가, 선생님 저는 진짜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막 소설 막 이런 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학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해요. 나도 이해 못 해. 나는 뭐 조선시대 사람이, 난뭐 고전소설 뭐 이거 보면 다 이해 되겠어? 나는 뭐6.25 겪었어? 나도 몰라. 나도 이거 소설 보면 도대체 이 작가 왜 이렇게 쓴 거야? 라는 멘트들이 너무 재미없고, 뭐 이따위 말을 하지? 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해야 될 자세는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지 마세요. 아니, 공감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문학 같은 경우는 문과 친구들은 조금 더 떨어져서 보셔야 되고, 이과 친구들은 공감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9년도 작품 중에 그 우포는 왁세라는 작품이 있어. 그게 되게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오답률도 다른 것들도 높긴 했지만, 문학에서는 오답률이 거의 5위 안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되게 많이 틀렸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우포는 얘기를 해. 그래서 왁세가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근데 이제 한 소리꾼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해요. 그래서 뭔 얘기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소리꾼이 평생도록 판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지? 내 판소리 득음을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노래 좋아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결국에 득음을 못하고 죽었어. 그치? 근데 그 얘기는 거기서 그냥 끝나요. 득음 못하고 죽었다.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들. 안타깝다도 안 써줘. 그지? 그러다가 이제 오늘 지금 우포늪에 와 있는데, 왁새들이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평소보다 뭐좀잘 부르는 것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그 판소리가 죽어서야
득음을 했구나. 이 왁새 울음소리를 보니까 지금 왁새로 환생을 해서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지금 이 왁새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 너무 감동적이지. 안 그래? 내가 그 소리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호감이 있었다면, 너무 안타까웠었다면, 아휴,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내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이런 느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근데 그 판소리에 그 고개를 넘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편제 고개를 이렇게 넘고, 그다음에 소리꾼이 뭐 완창 한번 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는 안 쓰고, 그냥 뭐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과인 친구가 와가지고, 예, 그 친구 못하지도 않아. 1등급 나와요. 근데 이제 100점이 안 나온 거야. 걔 때문에 틀려가지고. 그러면서 와서, 선생님, 이게, 이 성질 이게 왜 틀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틀렸는데? 이랬더니, 아니, 이거 사실 맞잖아요. 소리꾼 이거 날라간 거 맞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소리꾼이 날라간 게 사실이야? 이랬더니,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그게 이제 상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소리꾼의 그 시면이 이렇게 영원히 한 바퀴 들고 이렇게 돌고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보여? 이랬더니 보인대. 그래서 그게 보여? 이랬더니 그냥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게 공감을 아예 못 하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보라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보다 보니 소리꾼이 날아간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아예 못 잡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뭐예요? 그냥 왁새가 울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치? 그냥 왁새가 날아가고 있는 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판소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다 상상이에요. 화자 혼자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혼자 상상하면서 저걸 보면서 아, 안타깝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상황을 영상으로 찍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왁새밖에 없어.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예, 이거를 나누질 못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쫙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 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필요한 게 바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왜 그게 강조가 되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서정이 작품의 짝쓰기가 개입하지 않아요. 작품의 짝쓰기가 뭔데, 이게 이제 객관적 현실이에요. 네, 실제 사실의 세계들, 네, 그래서 팩트의 세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만약에 시를 쓴다면 내가 남자 입장에서 시를 써도 되죠. 그치? 뭐 그대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너는 어쩌고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또는 내가 애기의 입장에서 써도 돼요. 이건 지금 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그냥 밑줄만 그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기의 입장에서 뭐 가족을 그리워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 써도 되고요. 아무리 유연주라고 썼어도 괜찮아요. 그쵸? 이것을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실제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연주의 개인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가 이 세계야. 예, 네, 그래서 이때의 세계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아화시킨 것, 요게, 결국엔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비음화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막 애들이 막그 정의를 외울 때가 있어. 문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원래는 맨 처음에 이제 문법 책으로 많이 유명해졌었으니까 그게 왜 유명해졌냐면 원리를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비음화라고 하면 그래 뭐 얘가 그 기역 디귿 비음을 만나서 비음 니은 비음이 비음 이응 니은 이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외워. 그거는 긴장됐을 때안 튀어나와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되는 현상이다. 왜냐면 얘가 될 화자거든. 자연 친화라고 하면 자연이랑 안 친했던 애가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연물을 보고, 아, 백구야, 일로 와, 나랑 놀자라고 하는 거죠. 원래 친할 수 없는 애인데, 친구야, 일로 와, 나랑 놀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걸고 있잖아. 그거거든. 즉, 자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 안에 없던 애가 자아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예. 네, 근데 그 자아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능에 나왔을 때니까 뭐라고? 내면화. 주관화. 네.
시인이 되려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봄이 됐어. 이제 막 꽃들 피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벚꽃 예쁜 거 펴가지고 이제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인스타에. 그렇게 해서, 꽃이 너무 예쁘다. 라고 썼으면, 코가 죽은 애들이 좋아요 눌러줄 거예요. 뭐내 셀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꽃만 찍어 놨다면, 예쁘네. 이래가지고 이제 눌러줄 텐데, 거기다 대고 이제 문제는 새벽 2시에. 네, 내가 좀필 받아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제 멘트를 쓴 거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막 욕이 난무하면서, 뭐냐 이게 막 손이 안 펴진다부터 시작해서 팔로우 끊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지? 뭐 다음날 돼서 친구들이, 야, 뭐야, 너, 이러면서 할 텐데, 어쨌건 시인이 되려면 전자와 후자 중에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지? 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저 그냥 꽃이 피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썼으면 그냥 일기고요. 그냥 서술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나는 내 사랑이 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면 감정이 느껴지거든. 왜? 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꽃이. 그러면 그냥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 내가 플러스로 생각한 대상이고, 근데 그 플러스로 생각한 대상이 떨어지고 있다면 나는 슬퍼할 거예요. 그죠? 슬퍼한다고 하지 않아도 슬퍼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시인들이 내 감정을 다 노출하지 않아요. 내 사랑은 지고 있다라는 말만 써도 슬픔이야. 왜? 그렇잖아. 선생님이 시를 썼던 거는 그 소심한 애가. 예, 네,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 보면 아무도 내 마음들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좀 부담스러워. 그건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막 눈물 셀카 이런 거는 못 올리기는 거야. 그지? 아무리 힘들고 막 뭐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근데 한명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전체 내용들 중에 막 슬퍼 슬퍼 우울해 우울해 막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런 느낌만 주는 거야. 근데 그런 느낌만 딱 줬을 때 그래서 아무도 모르긴 할 텐데 알까? 막 이러면서 이제 시를 딱 오픈을 하는 거지. 근데 댓글에 너 근데 요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달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인도 감동을 받는 거죠. 아,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그거예요. 어떤 시인도 대놓고 막 이렇게 자기 감정들을 쏙. 1920년대, 30년대 제일 발달한 게 뭡니까? 소설이 아니고 시예요. 예. 네.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20년대는 리얼리즘, 소설에선 리얼리즘 양식이 발달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품성이 떨어져. 왜? 리얼리즘이면 리얼한 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상황 그대로 쓰면 죽어요. 일단 그 책들은 다 검열에 걸리고, 예, 네, 발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오픈하지도 못했는데, 시는 다르거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아주 되게 많이 꽃을 피우게 됐죠. 그냥 밤이라고 쓰면 돼. 일제강점기 그냥 밤이야. 그치? 그렇지만 나는 태양을 바라고 있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다 이해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시인들은 이거밖에 안 알려주니까. 그럼 거꾸로 우리는 이 팩트 상황이 무엇이었길래 얘가 이렇게 느꼈을까?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없어요. 작품 전체 찾아봐도 정서 태도 찾아라 이러면 한두개 찾을까? 예. 네. 어떤 시인도 그걸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 근데 이 상황들을 같이 보게 되면, 이 사람만 인식한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게 이제 4~5페이지에 내용들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전적인 매뉴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쉬운데 여러분들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 특히 이제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그 의대반 친구들, 이과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예 시를 이해해봐 이러면 싫은데요? 이렇게 싫은데요가 아니라 못하겠어요가 이제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진짜 다 뜯어고치게 됐는데 그래 진짜 시를 이해하지 않아도 풀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아예 기준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자아화된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근데 화자는 무조건 나예요. 근데 이제 이 나가 표면에 드러나 있냐? 드러나 있지 않냐? 요 얘기만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냥 글자로 써있냐, 안 써있냐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가 내가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알겠지? 그냥 나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상을 찾는 건데. 얘가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상은 동그라미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대상 같은 경우는 어디 드러날까요? 뇌는 제목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는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소설은 전체 중에서 발췌를 하잖아. 두 페이지밖에 안 찢어. 그래서 심지어 현기런의 작품 중에 신열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몸신자고 열나날 때그 열자예요. 그래서 그 작품 전체에서는 열이 나는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인트가 되는데 막상 시험에 출제된 부분에는 없어요. 열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네, 당연하죠. 그거를 무조건 낼 필요는 없으니까. 예전에 그 박시정 같은 경우에, 박시정은 사실 이제 그 홍길동전 같은 그런 영웅 이야기거든요. 여성 영웅 이야기. 그러면 영웅의 그 행보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박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박시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요. 심지어 어느 장면이 나왔냐면 박시의 아빠와 그 다음에 이제 박씨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그 사돈이 될 사람의, 그러니까 사돈이 될 사람?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그죠?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러니까 박씨네 아빠랑 그 다음에 남편네 아빠, 그지? 요 아빠들끼리 만나서 혼담을 나누는 얘기가 나왔어. 아무 영웅 이야기하고도 상관이 없고 박씨 나오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니까 고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설은 전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게 좀 부수적이죠. 근데 만약에 나왔다면 박시전인데 박시 나왔어? 아 그럼 이거 제일 중요하지. 예, 네, 그럼 별표 해놓으시면 돼. 근데 시는 달라요. 시는 전문이 다 있잖아. 예, 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와사등이 뭐지? 와사등이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이미지가 뭐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떠한 시인도 제목을 그냥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제목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보셔야 되고, 다 보고 난 다음에도 제목을 보셔야 돼.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작품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시적 상황과,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주관적 인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주관적 인식. 이게 이제 정서 태도입니다. 네, 정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적 상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팩트라는 말을 쓰는데, 왜냐면 현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부정적 현실, 긍정적 현실 이것 때문에 또 헷갈려 해요. 태도로 잡으려고 해서. 근데 일단은 이렇게 팩트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을 봐달라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과로고요. 시적 상황이 거르고 역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네, 요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인식. 네, 요건데 주관적 인식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시인도 그렇게 감정을 보여는 주고 싶어 하지만 과잉해서 노골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그냥 신문에 논설을 쓰면 되지. 뭐하러 시를 써? 네, 그러니까. 자기 감정들을 최대한 좀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 그래서 최근의 시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그래야 희열을 느껴, 시인들은. 그치, 잘 모르겠지? 이러다가 이제 막 비평가들 나타나가지고, 아, 너 이랬잖아? 이러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맨날. 그게 사실 시인들의 목표예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들 너무 해독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수능에 나오지 않고, 수능의 매뉴얼 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애들. 걔네들이 이제 출제가 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인식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들이 전체적인 좀 태도를 다 결정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그래.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랬어. 여러분들 이 문장 보면, 네, 요거 정서나 태도라고 체크를 합니까? 안 해요. 그치? 이거를 가지고 체크를 못 해요. 왜? 서술어에 슬프다, 기쁘다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쉽사리 뭔가 체크는 못하고 그냥 뭔가 슬픈 것 같다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자신 있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그 공군연도 수능에서도 아예 선지가 나왔었는데, 뒤에 작품에도 있어요. 나뭇잎 하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뭇잎 하나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 출제가 됐었던 작품인데, 1, 2, 3, 4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름에 내가 그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 그래서 뭘 모르지? 이러는데
그냥 뭐 나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됐는데 가을에 그렇게 막 단풍들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고 그러다가 이제 낙엽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고 그럴 때에도 나는 몰랐었다 이래요. 그럼 우리는 뭘 몰랐는데 계속 그렇게 돼. 그러다가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고 눈발이 뭐 흩날리는 날 문득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의 뭐 이파리가 뭐 모여서 여럿이 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씩 지면서 또 여럿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러고 끝나. 정서 있어 없어? 이때 나온 첫 번째 그 문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가나의 공통점이에요. 그지? 가나다 공통점으로 해서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가 선지였었어요. 맞을까 틀릴까?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정서 어딨어? 정서 어딨어요? 그게 맞는 선지였어요. 그게 맞는 선지야. 그럼 우리 이거 거꾸로 찾아야 될 거예요. 수능이 맞대잖아. 공부전에서 수능에서 맞다고 했거든? 그럼 정서는 어딨어? 그래서 거꾸로 갔는데 감정이라는 워딩으로 찾으면 없어요. 그치? 왜? 그냥 몰랐었다. 선생님 모르는 게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몰랐었다. 그러다 나뭇잎 떨어졌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떨어진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기쁘다 슬프다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정서 태도라고 하면 기쁘다 슬프다로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하자면 근데 걔는 정서가 드러났다라고 했으니까 그 작품에는 인식밖에 없어요. 나 그전까지는 인식을 못했다가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네 수능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니까 인식이란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달라고 한 거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화자만의 상상. 네. 그러니까 전체 상황들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를 가지고 촬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카메라가 됐건 그지? 네, 뭐 그냥 사진으로 찍었건 상관없습니다. 영상으로 찍었건 뭐 이런 것들. 그냥 나무가 사계절 동안 변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가 나무가 사계절 동안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 역시 이렇게 하나가 모여가지고 또 여럿이 모여서 또 한여름을 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구나라고 느낍니까? 아니잖아. 그건 화자 생각이잖아. 그건 화자 생각이지. 우리는 그냥 나무 떨어지네. 나무 있네. 심지어는 나무 있나? 나무 있는지도 잘 몰라. 그잖아. 예, 선생님 여기서 몇 년 수업을 해도 나무 있나? 이거 잘 몰라요. 옆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 아파트 앞에도 무슨 나무가 있는지 잘 몰라. 그냥 좀 떨어지면 은행잎이 있네? 그냥 그 정도 느끼는 거고. 그치? 아니 냄새 막 너무 나네. 은행나무가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거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 모른다고요. 그게 팩트고 근데 나는 이런 걸 알았어 라고 했잖아. 몰랐다가 알았어. 이건 얘 생각이고 얘 혼자만의 상상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속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시는 세계를 자아화 시킨 거니까 팩트에 대해서 내 속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걸 찾으면 돼. 네, 근데 그 속마음의 범주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기쁨 슬픔만 속마음이 아니잖아. 근데 이 워딩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만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를 분석을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 흐름들을 가지고 쭉 연결을 하다 보면 이게 슬프네.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어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보려고 하면 당연히 못 찾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잡는 것, 이게 제일 큰 좀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나누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정반합이라고 써놨어. 그치? 이건 원래 철학에서 쓰는 논리예요. 예, 근데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과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월관계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이번에 1번은 답이 아니니까 그지? 그럼 적절한 선지잖아 그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억 부분이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라고 돼 있어 그지? 근데 거기 밑줄을 가지고 설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우리가 문학이 어려운 이유야. 네, 선생님 어제 예고는 했었는데 독서에서 쓰던 머리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독서에서는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게 뭡니까? 막 카테고리를 나눠서라도 계속 연습을 하고 이랬던 게한 용어를 가지고 다른 말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죠? 네, 뭐 양법미, 뭐 조종성원, 그거 그냥 이인데. 네,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말로 바꿔서 어렵게 보이게 하고 기판력. 아, 기판력이라 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판결을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기판력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든 구조도 나눠보고 꺽쇠도 해보고 뭐 해가지고 잘 찾으려고 했던 거죠. 못 찾아요. 본문 안에 쓸쓸하다라는 단어 한마디도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독서를 잘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이과 친구일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왜? 나는 여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찾아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없어. 안 맞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그쪽에 가까운 걸로 봐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정이다. 이 부분을 플러스로 놓고 얘를 마이너스로 두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A라고 하면 얘는 not A로 봐야 되고. 즉, 어느 쪽에 이 단어를 중간에 두고 어디로 두는 게 좋을까로 봐야 돼. 쓸쓸하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야? 마이너스 쪽으로. 그치? 그리고 차단하는 등불이 하나 B인 하늘에 걸려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전체 분위기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기억 부분에는요, 이것만 가지고 못 찾아요. 못 찾아.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할 텐데 못 찾으면 내버려 두세요. 기억은 위아래를 다 보라는 표시고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가 여기만 봐라라는 표시야. 그치? 그럼 얘는 여기만 봐야 돼. 이 위아래를 볼 필요가 없어. 그지? 얘는 근데 위아래 보셔야 돼. 여기 없으면 어디 보면 됩니까? 밑에 보면 돼요. 그지? 근데 밑에 뭐라고 했어? 슬픈이라고 했어. 그러면 역접에 접속사가 없었던 이상,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없었던 이상, 얘는 어떤 심정으로 끌고 왔겠어요? 마이너스에서 왔겠죠. 안 그래? 얘가 아무리 슬픈이다라고 해서 그냥 보여줬는데, 안 보여줬어도, 너 슬퍼서 그랬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치? 시인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딴 사람들을 그냥 수수께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수수께끼 내는 거는 수능에 나올 수도 없고. 누가 봐도 그 맥락이 맞는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 정도가 없으면, 그대로 왔겠지, 마음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쓸쓸이라는 것도 이쪽 카테고리 넣었으니까, 기억도 이쪽 카테고리가 가능하겠구나. 밑줄 부분에 아무것도 그런 감정을 노출한 단어가 없지만. 그치? 그렇게 찾아야 돼요. 이게 최선인 거야. 예.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왜냐면 작가도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 저는 아닌데요? 저는 뭐 그렇게 쓸쓸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또 작가는 되게 디테일하게 볼거 아니에요. 쓸쓸은 아니고 조금 뭐 마음이 뭐 이렇게 좀 고즈넉하고 뭐 약간 이상한 단어를 막 쓰면서 그지? 나는 그 요런 단어로 정의할 수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다 틀리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작가가 풀라고 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보여주는 국가고시잖아요. 그지? 그럼 누가 봐도 정답이다라는 거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적어도 플러스로 가려면 그걸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플러스에서 왔다는 근거를 대라. 그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느 카테고리로 나눠 가면서 볼 것인가? 왜냐면 선지에는 절대 지문과 선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용어가 절대 겹치지가 않아. 아예 겹치지가 않아. 보기만 나와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그렇네. 아, 그치. 내가 왜 근데 찾으려고 그러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찾는 게 아니라 얘네들 카테고리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맥락들 전체 정서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얘 긍정이냐 부정이냐 찾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보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머릿속에 남기려면, 적어도. 네. 그러려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두시고, 질문 읽으면서, 그래서 감정이 변화했네? 또는, 그래서 감정이 심화했니? 이거 찾는 거예요.
뒤에 개념화 수업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단 서정에서는요, 시에서는 변화 아니면 심화밖에 없어요. 없어요. 감정이 노출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감정이 절제되고 있다 라는 선지는 2003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표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서는 웬만하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서가 감정이 아니니까 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인식까지 다 정서랬잖아. 다 드러나, 그냥 결국에는. 예, 네, 근데 여기서 어려워해. 변화는 잘 찾지. 그렇잖아. 슬프다가 좋아졌어 이러면 그건 잘 찾거든. 그럼 어디까지가 심할까? 그럼 심화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려해요. 마이너스가 얼마나 붙어야 마이너스야, 심화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슬프다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나 슬퍼 근데 라고 했어. 그럼 얘 안 슬픈 거야? 아니잖아, 그치? 두 번 이상 반복하면요 그냥 심화예요. 반복법이라는 것 자체가 수능에서, 아니 문학에서 강조법으로 들어가. 두 번 이상 얘기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독서도 마찬가지야, 문학도 마찬가지지. 지가 그 감정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무게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치? 그러니 이건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됐고 꼭 나 울적했다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울적했다, 울적해, 너 계속 슬프구나, 어 심하네, 감정 심화되고 있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야. 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 카테고리를 좀 잘 잡아서 보시면 이래야 좀 내용들이 기억이 나니까 변하냐 심하냐 라는 것들을 잘 분주를 나눠가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서 다 왔어, 다 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쉽게 가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매뉴얼을 써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 쉬운 매뉴얼들. 자, 일단 여기서 뭘 보라고 했냐면 서술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것처럼 이게 단어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예,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도 아이고 아니요, 아 이렇게 할까? 네. 네, 이걸로 합시다. 뭐 쉬우니까. 이게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게 너무 보이잖아. 얘가 너무 보인다고요. 그치? 플러스인 단어가 너무 보인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플러스인 애가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는 심정이라고. 그쵸? 예, 그러니까 요 서술어부터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끌고 가셔야 이게 오독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뭐 예쁜 사랑 뭐 이런 거 썼어. 그러면 여기를 수식하는 단어가 예쁘네? 이래가지고 거기에 또 낚이는 거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경우는. 네,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수식어, 관용어나 부사어는 제일 마지막에 해주세요. 네, 제일 마지막에 보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술어가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있다면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동사는 감정과 관련된 거를 노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다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없어요. 자다는? 없어. 먹다? 없어요. 그치? 그냥 그거 그대로 보세요. 걔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냥 갔대.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그게 긍정이고 부정이고 이게 떠나가다하고는 달라. 그치? 얘가 어디서 어디로 갔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갔어. 그게 부정이야? 긍정이야? 모르죠. 그치? 그럼 그대는 내버려 두라고. 걔는 팩트예요. 여기로 가면 돼. 네, 동사의 경우는 대부분 다 시적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그쪽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우리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슬퍼, 기뻐. 네, 그거 나눠주세요. 그치? 네, 5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일단 나눠주시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방금처럼 나 몰랐는데? 그러다가 나 이제 알았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지각동사예요. 동사들 중에서도 지각동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인지와 관련된 무엇을 생각하다, 느끼다, 예, 네, 그 다음에 뭐 깨달았다. 아 이거 너무 노골적이야, 그치?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일 여러분들이, 시인도 그래요. 왜냐면 이런 단어는 자기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사실 많이 안 써요. 나는 그때 이런 걸 생각했다 이러면 너무 속마음을 보여주잖아. 우리가 속마음 찾는 게 시인데, 그치?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보통 이제 시인들은 그거에 티를 안 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노출할 때가 있어. 어떤 단어냐면 바로 보다예요. 그럼 무엇을 봤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보죠.
그지. 그리고 그냥 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근데 시에서 그거를 굳이 나 이걸 지금 보고 있었어라는 걸쓸 정도면 여기 지금 클로즈업 했다는 건데 초점 맞췄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지. 뭔가를 인지했다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지각 동사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요. 예,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는 게 슬픈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쁨과 슬픔이에요. 예, 근데, 얘는 기쁨이고, 얘는 슬픔이야. 그게 정서태도지. 근데, 그리고 긍정적 현실이냐, 부정적 현실이냐는 이쪽이에요. 시적 상황이고. 태도에서는 아니야. 그냥 좋냐, 싫으냐. 뭐 이런 얘긴데. 나 몰랐었어. 이거 모른다고 슬프진 않잖아. 그죠? 여기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 왜 봐요? 라고 하면 지각동사의 경우는 목적어를 보시면 돼요. 왜? 목적어가 인식의 대상이고 인식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뭘 봤는데? 이게 그 전체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가게 되거든요.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각 동사가 나왔을 때는 태도는 네, 결정하지 마시고 무엇을 봤을까라는 그 목적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식어들을 보는 거죠. 관형사나 부사들. 하늘이 파랗다는요. 긍정 부정이 아니에요. 정상적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쁜 하늘이 파랗다면 끝났어. 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잖아. 그냥 하늘이 예쁘대잖아요. 그냥 파란 건데. 예. 아니,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서술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어? 그럼 끝났지 뭐. 그치? 예.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치? 그리고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요거는 네모해야 라고 할 건데 이거 독서에서도 똑같이 했어. 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나오면 네모해달라라고 했어요. 네, 독서에서 똑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에서는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왜냐면 시인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야. 내가 오늘 지금 몇월 며칠에 어느 바닷가에 몇 시에 왔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그냥 사진 찍으면 되지. 뭐 기차표가 됐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예. 네. 뭐 아니면 시계를 그냥 찍으면 되잖아. 오늘 몇날 며칠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캡처해서 올리면 되지. 내가 느꼈었던 그 바다의 감동, 그지? 뭐 정서, 아 일출을 봤을 때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잖아. 근데 문제로 가면 갑자기 너무 객관적으로 아 수미상관의 방법,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낼 거니까, 예, 얘네들 표현 방법 낼 거고 시간의 흐름 낼 거고 공간의 이동 낼 거니까 그거를 써주면 돼요. 예, 그래서 몇월 며칠 몇시 이런 거안써 있지만 그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당연히 긍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이 있어요. 긍정 부정 있지. 근데 그 대신 이제 얘는 긍정적 현실이고 부정적 현실인 건데 이 긍정 부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 상황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되면은 사실상 그냥 그게 전체예요. 시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돼? 그렇잖아. 크게 경우의 수가 4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거예요. 긍정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죠? 아니, 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상황 아니야? 너무 좋은 현실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슬퍼. 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 좀 힘든 현실이에요. 부정적 현실이에요. 근데 나는 좋은데? 나는 이것만큼 좋은 현실이 없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제일 많이 나오는 태도잖아요. 그치? 네, 안분지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치? 그냥 이거 다예요. 예. 네. 이거를 찾아내면 돼, 결국에.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한 번도 글쎄, 출제하는 포인트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품이 어떻게 써지는 거나, 그 다음에, 왜냐면 그냥 줄줄 외우거든. 학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셨겠지만,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네. 이런 식으로 됐겠구나. 독서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뭔가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몰랐던 건 이긴 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좀잘 보이셨으면 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 작품을 보기 전에 3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문학은 항상 문제가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봐달라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보기와 그다음에 작품 본문의 로직을 둘다 보셔야 돼요. 네. 1차 광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본문의 설명이나 해석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맞았는가 또 하나의 포인트고, 그다음에 보기의 설명들을 제대로 썼는가도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의 경우는 뭐 적절한 거는 그냥 둘다 동그라미면 되니까.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치? 이렇게 해서 아웃이 될 수도 있지만, 얘가 틀리고 얘가 맞아서 틀릴 수도 있고요. 얘는 맞고 얘가 틀려서일 수도 있어요. 그치? 뭐가 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이거는 이제 제일 쉬운 거고요. 1번 케이스는 제일 쉬운 거고, 뭐 2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예, 네, 왜냐면 보통은 그냥 본문 제대로 읽고 딱 봤더니 틀려 이러면 잘 고르거든. 그치? 근데 본문을 봤더니 본문 내용들은 맞아. 근데 여기가 틀린 거야. 보기만, 보기 설명들만 매칭을 해보니까 여기가 틀린 거야. 이거를 잘못 찾아요. 예,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요 형태가 이게 거의 한 10년 전 유형이었었는데 최근에 요 형태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작년부터도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를 좀 많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최근에 유형은 사실 3번이 제일 많았었고요. 3번하고 1번이 제일 많았어서 그냥 딱 보면 본문 보자마자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규는 했습니다. 네, 뭐 1930년대니까 네모해 두시고 사실 여기가 지금 30년대였대요. 느껴져요?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지? 왜? 작품의 적 세계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죠? 일제강점기라고 다 티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규는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했습니다. 감성은 그래도 꽤 나온 편이긴 한데, 그죠?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있어요. 오케이. 상실감과 소외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지? 네. 마이너스 쪽에 정서가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지? 거기서 알려주고 있어. 이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했어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서, 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는데, 이게 뭐래요?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지? 거기를 꼭 세놓고 별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품의 주제예요. 근데 벌써 나오긴 했어요.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같아. 그치? 그런 느낌. 그 다음, 1950년대. 아, 요거는 좀 이따 나를 볼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까지 걸렸으니까. 됐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짧던지 길던지 간에 가는 가만 보고 풀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가를 보고 나서는 1번, 2번, 3번 중에 가에 해당하는 것만 풀어요. 그래서 그럼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 가나의 공통점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옆에다 표 그려놓고 얘 지금 가에 해당하는 건가? 그거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X가 나왔어. 그럼 얘 걸로 가면 되잖아. 공통점이니까, 그치?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3번까지만 보면 되죠. 예, 네, 그래서 제발 기억력 남아 있을 때, 그지? 네, 그거 확인해 가면서 보는 게 효율적이야, 그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세개 나왔었거든. 원래는 문학이 여섯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발을 읽을 때면 가가 생각이 안 나요, 애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 방법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짧으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언제 또 이게 더 늘어날지 몰라요, 그지?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연습을 계속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3번에 보시면, 가와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일단 여기 가능할까요? 보기 로직들 따르고 있는 거? 그쵸? 본문에서 아까 보기에서 회화성 이미지 강화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이번에,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서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 뭐 도시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들을 드러낸다라고 했으니까 뭐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가면 사실은 여기도 틀리긴 했어. 왜냐면 도시의 황폐함이라고 하면 황폐함은 팩트죠. 예,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이게 좋아, 싫어, 이걸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것만으로 요 팩트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미 틀린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여기까지 찾긴 힘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뭐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마이너스 매칭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서, 일단은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어디서 걸리겠어? 당연히 본문 보면서 확실하게 걸릴 거야. 그치? 예, 애매모호하게 보이니까. 3번에서는 이거는 근데 태도잖아.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이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태도니까 거기다가 상심이니까 마이너스. 이거 충분히 보기에서 매칭이 되고요. 4번에서는 감정을 노출한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해요. 이건 본문에 찾으시면 되고,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지? 네, 그러면 일단 보기 매칭되네요. 5번은 나는 그와 달리 토속적 정치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해서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가는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현대 문명 얘기만 했으니까, 그죠? 네, 일단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서야, 한번 이 작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작품 할 때마다 재밌어요. 왜냐면, 다 틀리거든.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맞출 학생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단하는 차가운이에요. 차가운. 일단 제목이 와사등인데, 와사등이 뭐냐면, 가로등이야. 네, 얘는 가로등이고요. 옛날에 좀 보면, 좀 앤틱한 가로등들 보면 좀 뿌옇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육각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알죠? 이런 걸 가지고 와사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하셔도 그냥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그럼 그 이미지를 일단 먼저 가져가시고, 얘는 가로등이다라는 것. 그리고 볼게요. 차단하는 차가운이라고 했어요. 차가운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팩트가 뭐야? 여기부터 이제 멘붕이야. 네. 그러면 애들이 신기한 게첫 번째 줄을 다 눈으로 본대. 하드웨어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네가 지금 사진을 찍었거나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 그럼 눈에 보이는 장면이 뭐냐라는 거야. 뭐예요? 네, 일단 차가운 등불. 까지 뭐 그렇다 칩시다. 차가운 등불이 하나 걸려 있는 거 맞아요? 있다죠. 나머지는 다 상상이에요. 다 혼자 생각한 거예요. 왜? 지금 나머지 뭐라고 썼는데? 차가운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했어. 너무 이상한데? 왜? 그럼 상상해봐. 이게 눈에 보인다며. 눈에 보이는 학생들. 이걸 가지고 걸려있다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럼 뭐 이렇게 어디 하늘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얘가?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지금 서 있어요. 가로등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등불이 하나 있어요. 이게 팩트고, 나머지는 다 내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지? 근데 조금 이상하다 정도의 느낌이고, 왜냐면 여기 지금 감정이 없으니까. 그지? 감정이 없으니까 일단 꺽쇠는 해 두시고.
근데 이걸 끌고 가다 보면 분명히 감정이 보이긴 합니다. 처음부터 이것까지 다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미리 조금 스포를 하자면 하늘은 비어 있는 거야? 채워져 있는 거야? 는 몰라요. 그지? 네, 모르는 대상인데 굳이 비어 있다라고. 그럼 플러스보단 마이너스 쪽에 좀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지? 뭔가 비어 있다. 그리고 걸려 있다도 좀 이상한 것이, 원래 능동적으로 서 있는 애인데, 심지어. 걔를 가지고 지금 수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적어도 그냥 시면 모르겠는데, 수능에 나오는 시면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이런 이미지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애들이 긍정이고, 얘는 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직은 태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굳이 안 보였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많이 틀리는 1년을 딱 봤을 때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여기까지 전체 다. 얘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시간적 배경. 응? 낮이야? 밤이야? 응?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거의 3초대로 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아니면 밤일 텐데.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밤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야? 등불이라서. 그치? 그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가로등이 그러면 낮에는 뽑아? 어? 그게 이상하잖아. 그죠? 등불이라고 해서 밤이래. 근데 쟤는 아침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치? 그럼 차가운 등불이 의미하는 건 또 뭘까? 그럼 둘 다 생각해보면 돼요. 얘기했죠? 정상, 비정상을 보자라고 했는데, 등불이 차가우면, 낮에 차가우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지금 머리가 멘붕이 됐는데, 그지? 정상이죠. 낮에는 등불이 꺼져 있어야 정상이잖아. 그지? 만약에 이 상황이 낮이었다면 얘는 지금 극히 정상적 상황이에요. 부정적 현실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그냥 멀쩡한 현실이에요. 가로등 그냥 꺼져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불이 켜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쵸? 과열되고 할 테니까. 근데 밤인데도 안 켜졌으면 그건 부정적 상황일 수 있지. 그치? 근데 확정할 수가 없어, 아직. 낮이다 밤이다를 안 써줬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학생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그냥 다 밤이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가더라고. 왜냐면 중간에 막 야경도 나오지 뭐 이러면서 계속 밤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밤이잖아?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너는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안 본 거죠. 그치? 근데 정답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연을 보세요. 긴 여름 해 황망이 나래를 접고 했어요. 나래는 날개야. 해가 날개를 접었대. 그러면 지금 1년에는 해가 있었어? 있었지. 그치? 이때까지만 해도 해가 있었고, 즉 얘는 정상적 상황이었어요. 낮이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는 거야. 이거를 못 찾더라고. 낮이야. 난 맞아. 내가 우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네. 네. 일단 지금 저쪽 강의실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바꿔서 진행하고요. 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서 낮은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죠? 차가운 등불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돼. 여러분들이 팩트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인만 느낀 감정이 뭐냐, 이거를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이 작품의 정서 태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슬프게 느끼고 누구는 기쁘게 느낄 수 있는데, 누구는 좋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그게 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찾아달라, 알아달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 지금 1년에 첫 번째 줄을 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이야. 근데 사실 이 개념이 먼저 잡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잡는 건 쉬워요.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라고 했어요. 팩트는 뭘까? 예. 아니, 지금 사진을 딱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 차가운 등불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누가 있어? 내가 있어. 그치? 내가 홀로 있어. 이건 지금 그냥 팩트예요. 그쵸? 예.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다 주관적 인식이지. 그치?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여기 전체가 다. 여기가 주관적 인식입니다. 이거 가지고 홀로에 대해서도 애들이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면 이미 부정이래. 예, 네, 근데, 아니,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에 혼자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을 때도 있고, 그치, 바로 좋아요, 그치?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잖아,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냥 혼자서 편할 때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홀로라는 단어, 워딩 자체가 긍정, 부정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가 매우 중요하지. 그래서 명절인데 집에 혼자여서 그래 너무 쓸쓸하다. 근데 명절인데 집에 혼자 있어서 너무 좋다가 될 수도 있어. 내 친구들은 그렇더라고. 이번에 코로나여서 시댁을 안 가서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자가격리인데 좋대. 내가 얘기했잖아. 친구 중에 자가격리된 애 있다고요? 근데 너무 좋대. 거기 안 가도 되니까 이러면서 그것처럼 여기서는 아직 긍정 부정 몰라요. 앞에도 이 상황이라고 해서 혼자 가면 무조건 부정 아니지. 근데 이게 중요해.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나보고 지금 일단 슬픈이라고 했으니까 슬픈이라고 알려줬는데 이게 플러스진 않잖아. 이건 마이너스 맞아. 예, 네, 슬프다고 했어요. 대놓고. 얼마나 찼던다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심정으로 오긴 했겠지. 그지? 그런 심정에서 출발은 했을 거다라는 건 짐작하시면 되고. 그런 심정인데 낮은 거일 뿐이야, 그지? 근데 거기서 지금 얘가 느끼는 생각이 이게 지금 포인트가 추가가 됐어요. 어딜 가라는. 예. 네. 나 어딜 가라는 거지? 때문에 슬프구나라는 게 일단 보였어. 즉, 얘가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그쵸.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 방황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 너무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너무 슬프고 힘들고 이렇게 느끼고 있대요. 그치? 그러면 홀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나 지금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슬픈데 그 상황에 지금 혼자까지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홀로라는 단어 자체가 마이너스의 힘을 갖진 못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뭐야? 낮에 가로등이 있어. 근데 이제 보면서 낮에 가로등을 보면서도 너는 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걸려있니? 그것도 빈 하늘에 걸려있니? 그러면서 또나 혼자서 속마음이지. 나보고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를 주는 거야. 누가 가로등 보고 그런 생각을 해? 그잖아. 되게 미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화자 혼자 속마음이니까 괜찮아. 그죠? 그래서 그걸 나눠 보는 거야. 그리고 밤이 됐어요. 긴 여름에 황망히 나래를 젓고 그럼 그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뭐야? 낮에서 이제 밤이 되었다. 에요. 에, 그거 끊으면 되지. 왜? 낮에서 밤이 되면요, 정서가 10번도 더 바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낮에 느꼈던 감정이 밤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매우 중요하니까. 일단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있습니다. 팩트가 뭐야? 이거 예전에 08년도 수능에 나왔었어. 뭐가 밑줄이었냐면, 내가 기억하기로 늘어선 고층, 찬란한 야경, 그 다음에 낯설은 거리, 공허한 군중, 차단한 등불. 랩 밑줄거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없는 단어를 찾아라.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은 단어를 찾아라. 라는 게 나왔었어요. 뭐예요? 네, 늘어선 고층. 그치. 늘어선 고층이 왜? 이건 그냥 팩트니까. 늘어선 고층 빌딩이에요. 늘어선 고층 빌딩이, 고층 빌딩이지 뭐야. 안 늘어서 있으면 부정이고, 늘어서 있으면 긍정인가? 아니에요. 그냥 고층 빌딩이니까. 그대로 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주관적 인식이지. 일단 황혼에 젖어는, 알겠어요. 그죠? 네. 지금 시간이 딱 해가 저물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건 알겠고,
근데 얘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에 창백한 요석같이라는 말을 썼어. 아우, 가지가지하네. 네. 자,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자, 보시면 늘어선 고층 빌딩에 창백한 요석같이라는 말 썼어요. 같이잖아. 그치? 내가 지금 느꼈다라는 건데, 얘 속마음인데. 묘석이 뭐냐면 비석이야. 여러분들 고층 빌딩 보면 정말 비석 같다 이렇게 느껴요? 그냥 저거 그지? 얼마나 할까? 어? 건물주는 누굴까? 아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꿈이 임대업이야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러는데 누가 창백한 묘석같이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여기 이제 수식어 하나하나 보자면 사실은 너가 얼굴이 되게 하얗다 뽀얗다는 긍정이지만 너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는 부정이에요. 그지? 아파 보인다 이런 거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얘는 지금 뭔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지? 예. 네. 근데 그게, 아, 얘가 지금 낮에 있었던 감정이 밤에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지? 그리고 또 보니까 찬란한 야경. 사실 찬란한 야경 팩트죠. 예. 네. 아니, 물론 야경 가지고 찬란하다, 이것까지 막 태도냐, 이런 얘기 할수 있는데, 그럴 순 있어. 그냥 뭐 정상 비정상으로 보자면, 그냥 예쁜 모습이야. 그지? 찬란한 야경의 모습인데, 아, 생각해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해가지고, 야경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만, 어머, 무성한 잡초 같아, 이러면. 예, 얘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 그지? 그럼 걔네들 계속 되겠어? 그지? 계속 만나기 힘들 거 아니야? 비슷해. 여기도 지금, 얘 느끼는 게 뭐야? 예, 아니, 지금 잡초 같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냥 잡초도 아니고 무성한 잡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예. 아, 얘가 낮에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뭐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이러고 있던 앤데, 그 상황에서 생각해봐. 밤이 됐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모르는 동네야. 낮에도 막 빙빙 돌면서도, 나 여기 뭐야? 이러고 울고 있던 애가. 밤이 됐으면. 그때부터 멘붕이지. 빌딩만 봐도 너무 무섭고. 30년대야. 빌딩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리고 야경 봐도, 이게 뭐야. 시골엔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게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라는 단어를 시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인이 되려면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쓰면 돼. 사념이 뭐냐면 생각 사자야. 생각 염자고. 예. 즉, 생각이 벙어리가 돼서 입을 앙 하고 다물었대요. 유학한 뭐야? 멘붕. 그치? 멘붕이 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생각이 아예 멈춰버렸어. 이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가 왜 그런지. 방황하고 있어서. 그죠? 그게 나온 거지.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했습니다. 네, 그거 이제 팩트고. 팩트에 대해서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나, 그지? 이미지의 묘사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아무리 비유가 들어가고 해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딱 찍었을 때 보이는 걸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어둠은 있을 거 아니야. 피부에 지금 어둠이 비추는 그 장면일 텐데 내가 느끼기에는 막 스며드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시각을 촉각화 시켰지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디테일한 문제고. 어쨌건 지금 어둠이, 네, 많이 깔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알고 있어. 얘가 지금 어둠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지? 그건 이미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그 어둠이 막 스며들어와.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그죠? 예, 엄청나게 지금 소름 끼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계속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낯설은 거리에, 거기다가 낯선 거리에 아우성 소리 했어. 자, 거리에 아우성 소리는 팩트죠. 근데, 낯선은 지만 하는 거야. 안 그래? 낯선은 속마음이지. 나 여기 처음 봐. 나 여기 낯선 거리야. 라는 거는 사진만 찍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느끼는 건데. 예, 네, 즉, 내가, 나 여기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다 처음 보는 곳이라서 이래. 라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계속. 근데 생각해봐. 내가 처음 온 곳인데, 와! 이러고 밤인데 막 소리 질러. 너무 무섭지. 그쵸. 그거예요. 그래서 얘 결국 어떻게 울어버렸어. 까닭도 없이 눈물 겪고는. 네, 대놓고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나 울어버렸어. 라고요. 근데 우리는 까닭도 없이라고 알지 못. 까닭도 없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울려고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울음이 터져버린 거지.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그지? 그게 지금 나온 거고. 그 다음,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습니다. 여기도 팩트는 뭐예요?
행렬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치?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는 거고, 거기서 감정을 드러낸 단어가 뭡니까? 주관적 인식은? 공허한. 그치? 왜? 공허하지 않아. 많다며, 군중이라며, 많이 모여있다며. 근데 나는 마음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취혼자. 예, 네, 저 마음이 나는 안 그래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치? 이런 단어 워딩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면. 그래서, 아, 공허한, 그렇네.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얘는, 네, 전체 다 꺽쇠하시면 되죠. 심지어 뭐래, 비애라고 했어. 예, 네, 아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나 너무 우울해.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길게 그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했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이긴 하고요. 근데 팩트인데, 암시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림자가 어둡다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어둠에 대해서 얘는 부정이니까. 그러면 이 얘기도 지금 부정적인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알 수가 있고, 거기다가 보통 그림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되게 신기해. 학생들이 보면, 사계절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사계절, 아까 나뭇잎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나 몰랐다가 알았다. 이런 얘기. 얘는 사실 선지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작품은 인간의 삶을,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 인간의 삶을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걸 또 들고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인간의 삶이에요? 라고. 그러면 이게 뭔데? 이랬더니, 그러면 그게 뭐 나뭇잎의 삶이야? 나무의 삶이에요? 그걸 표현하려는 거야?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계절 내내, 아니요, 사계절까지 안 나타나도 상관없지만, 어쨌건, 이런 사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애들이 의인화가 되지 않고 나열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이거 인간 얘기였구나. 나뭇잎 얘기 아니고 인간 얘기 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바꾸시면 돼. 알겠지? 네.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암시로 하나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얘기라고 하면 애들이 또, 그림자 얘긴데요. 이러고 있어. 그림자가 어두운 거야. 그림자 누구 얘기겠습니까? 내 그림자예요. 나의 분신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둡다는 얘기는 내가, 내 상황이 이렇게 어둡다고.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자 같은 경우 화자랑 동일시하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맨 처음에 했던 건데? 근데 달라요. 왜? 이제 나온, 지금 여기서 차가운 등불이 하나, 이게 실제로 08년도 수능에 여기서 차단한 등불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부정적, 세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로 맞냐 틀리냐라고 했는데 얘는 맞을까 틀릴까? 이게 맞는 걸로 나온 거야. 그럼 애들 입장에서 차가운은 차가운이잖아요. 이게 왜 긍정부정이에요? 이게 왜 긍정부정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알잖아. 네. 마이너스, 지금 밤인 상황을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밤인 상황에서 등불이 꺼져 있어. 비정상이죠. 네, 그리고 이 어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었죠. 이거는 세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시어가 가능하지. 근데 첫 번째 줄에 걸려 있었다? 얘는 이의지기 신청해야죠. 그냥 차가운 등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낮에는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애가 슬퍼했던 거고, 밤이 되니까 이제 자기도 무서운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더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감정이 아직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슬퍼. 이러고 그냥 끝난 거야. 감정 변합니까? 심합니까? 심하죠. 그지?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걸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냥 분석했던 방법이었다면 뭐 눈물이라든가 비애라든가 슬픈 이런 단어들 정도만 동그라미 하셨을 텐데. 예. 사실은 체크할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다 끌고 가면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다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얘기했잖아. 문학이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이쪽 얘가 긍정적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냐, 부정적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냐, 그냥 그 정도 카테고리만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정도라도
알겠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거 정도라도.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똑같아요, 독서랑. 뭐, 이렇게 처음에 한 문장만 한 문장, 한 단어까지 다 뜯어서 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감을 못 잡아서. 예,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 파이널이고 막 그럼 막 문제만 들이다 풀고 그러니까 어떨 땐다 맞는데 어떨 땐막다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거미손 분석처럼 전체를 다 분석하는 방법 배워두시고 이 중에서 결국에는 그냥 변화했냐, 심화했냐, 그리고 감정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냐, 상황이 어떻냐 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연습하면은 보여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럼 문제 가와 관련된 건 먼저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지금 1번에 가외화자는, 가외화자는,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죠? 얘는 지금 가나의 공통점일 때는요, 일단 가하고 나를 이렇게 나눠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사실 두 개로 또 나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는 개념어고요. 하나는 정서 태도 관련한 포인트예요. 그쵸? 그래서 수미상관 쓰였냐 안 쓰였냐? 그리고 또 중요한 뒤에 뭐야? 정서에 변화의 동그라미 해두세요. 얘 변화의 심화야. 심화라니까 헷갈릴 게 아니라고 그냥 바로 딱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게 예, 아니 뭐 2초 만에 나와야지, 그치? 예, 수미상관은 가능할까? 이 정도면 가능하죠. 근데 변화가 아니에요. 그치, 심하예요. 그럼 얘는 벌써 1번은 탈락이야. 공통점이니까. 그죠? 그러면 X가 떴거든. 그다음에 2번에 영탄적 표현을 통해라고 했는데, 영탄적 표현은요, 뒤에서 다시 한번 잡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평서형 서술어가 아니면 돼요. 네, 그래서 슬픈 신호냐부터 이미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영탄적 표현 맞아요. 근데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했어. 경외감 동그라미 해두시고, 경외감 앞으로 종종은 아닌데 나오긴 해요. 얘도 지금 수능인데 나온 거잖아. 근데 경외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경자가 공경할 경자예요. 공경할 경자, 존경하다 할때그 경이고 외는 두려워할 외자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대상 누굴까? 네, 신이에요. 절대자에 대한 감정이에요. 네, 왜냐면 뭐 아니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 정도, 그지?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내가 울고 안 울고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신대잖아. 그게 내가 존경하지만 너무 좋아하지만 두려워하는 이유인 거지. 나의 속마음이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네, 그래서 경외감이면 단순히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은 아니고 완전히 좀 절대자 정도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지? 없어. 2번도 벌써 X. 그쵸? 예. 네. 3번에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맞습니까? 맞죠? 뭐뭐 같이, 뭐뭐 인양, 직유법 벌써 나왔고요. 그죠? 예, 네, 직유법 나왔고. 거기다가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공간에 대한 인식,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무서워. 그지? 무성한 잡초 있냐. 예, 네, 창백한 묘석 같이. 너무 무서워. 맞는데? 네, 3번은 아직 고려할 만하네요. 나까지 보셔야 되고. 4번에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했습니다. 어둠과 밝음 있나요? 뭐 일단 뭐 등불이나 그죠 뭐 여름 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둠도 되게 많았어 뭐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한다라고 하면 뭔가 플러스로는 하나 끝났어야 될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죠 4번도 벌써 X고 그다음에 5번에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뭐부라고 나라는 말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 있습니까 있어요 네 호울로 그치? 왜 그것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낸다니까?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했어. 공감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공감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상대방, 그러니까 독자에 대한 그저 태도와 그다음에 내 감정에 대한 부분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애매한 선지라는 거죠. 나를 드러냈을 때 무조건 다 공감이 되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사실 가로등 보면서 그렇게 공감이 되진 않고. 근데 표면에 드러내는 것보다는 공감이 되는 것 같고는 뭐냐면 네, 세모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 뭘로 내겠어? 그냥 제일 쉬운 건 뭐야? 나에서 이게 안 되면 되죠. 나를 표면에 안 내면 되지, 그치? 그래서 딱 봐도 이상한 애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내버려 두세요. 다시 보면 되죠. 네, 두 개는 볼수 있잖아 우리가. 안 그래? 처음부터 다 없애고 갈 필요는 없고 헷갈리는 거 종근 나눠 두시고 나에서 확실하게 답 잡으시면 됩니다. 그지?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억에
적막한 배경의 노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쓸쓸한 처지를 환기. 쓸쓸 동그라미 하랬어. 그치? 예. 자, 쓸쓸에다가 뭐 체크해요? 마이너스 체크하시면 되죠. 그치? 마이너스 체크하시고, 근데 기억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지만 바로 밑에 슬픈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1년 전체가 다 마이너스로 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네요. 이번에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맞습니까? 맞아요.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했을 때는 시각을 촉각화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라고 했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이 좁아지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네. 설마 이상이 현실로 오진 않을 거고, 현실이 이상에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상에 가까워졌어. 라는 건데, 그런 플러스의 심정은 니은의 위아래에 보이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답은 아마 2번일 것 같습니다. 그죠? 거리감을 좁히다에다가 플러스라고 써두시고, 그지? 니은에는 마이너스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지? 3번에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했나요? 길게. 그쵸? 네, 써 있어. 자, 그래서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뭐 내용 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지? 그냥 길게 해서 그런 것 같다? 이 정도야. 틀리지 않았으니까 맞는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도 답은 2번일 가능성이 좀 크다. 그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3번에서는 1번 볼게요. 가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네, 시각 엄청 많았어요. 그치? 네, 여기서 1번 가능하고. 2번에,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해서 벌써 틀렸어. 뭐가 틀렸어? 순환이요. 그치? 네, 왜냐면, 나만 보더라도 단어를, 워딩을 신경을 썼어. 얘네가 그냥 쓴게 아니잖아. 가에서는 뭐, 순환이라고 했고, 나에서는 분명히 순차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순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낮으로 시작했으면 다시 낮으로 와야지. 한 사이클이 와야죠. 예, 네, 근데 순차는 가능하지만 얘는 낮에서 밤으로 간 것만 나타나고 끝났으니까. 근데 다시 낮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벌써 틀렸습니다. 아마 답은 2번이겠네요. 그치? 예,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허에 따른 상심 마이너스였었으니까 가능해요. 그죠? 4번에 감정을 노출한 시어를 빈번하게 그래 되게 많이 썼어. 그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서 소외감 마이너스 관련됐습니다. 그죠? 5번에 토속적 정치 네 확인해도 없네요. 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좀 쎄한 거지. 예, 근데 문학은 원래 그래요. 문학은 그렇게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는데, 근데 또 막상 다 맞췄다라고 하는 게또 애매한 거야. 내가 이걸 왜 맞췄지라는 느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애였고, 그러려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라도 연습을 해두시면, 오케이, 내가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래서 답이 나온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좀더 확신을 갖고 보실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나 가겠습니다. 근데 나를 가기 전에도 역시 3번을 먼저 보고 가셔야 돼요. 보시면.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주는 박영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했어요. 여기는 조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연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가에서는 아까 현대 문명과 관련이 됐었다면 그는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해서 토속적 정치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해서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자연은 긍정이야? 긍정이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융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대해서 서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 나와 있으면 긍정인 거고, 만약에 자연과 멀어지는 모습, 그럼 부정인 거예요. 그치? 일단, 뭐, 보기들도 다 보고, 1, 2, 3, 4, 5번 다 보고 가셔야 되지만, 이미 가에서, 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죠? 자, 제목이 울타리 바뀌고요, 이번엔. 네, 제목 확인 먼저 해 주셔야죠. 또 사진 찍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마늘 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팩트가 뭐예요? 네, 고양이 소녀와 소년과 들길이 있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몰라요. 그냥 있다고. 있다고, 그지? 그냥 팩트입니다. 그죠? 고향의 소녀와 소년과 들길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네, 여기
주관적 인식이었습니다. 그치? 근데 혼자의 속마음이잖아. 상상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속마음으로, 화자의 속마음으로 생각하라고. 이 화자 혼자만 생각한 태도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누가 애기 보고서 고양이 소녀를 보면서 야, 너 머리가 참 마늘 쪽 같다. 예,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치? 근데 얘는 그렇게 느꼈대. 마늘 쪽 같다는 칭찬이야, 뭐야? 모르겠어요. 그치? 마늘 쪽이 뭔데? 마늘 쪽 뭐지, 근데? 모르겠어. 그 라큐 같이 생긴 거걔 말하는 건가? 그래요? 그럼 그게 칭찬이야, 뭐야? 그지? 너 머리 참 라큐 같이 생겼다 이러면 좀그 이상하잖아, 그지? 네, 라큐는 참 좋아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야?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라 잘 모르잖아. 안 그래? 예. 그래서 마늘 쪽 이런 거잘 모르거든. 그러면 아, 전통적인 소재이긴 한가 봐. 그지? 도시스러운 소재는 아닌가 봐. 토속적인 느낌이긴 한가 봐. 라는 정도. 그 정도만 잡았으면 됐고. 그게 긍정이긴 한데. 왜냐면 적어도 보기를 우린 봤으니까. 근데 보기를 안본 상태면 아직 긍정인지 어쩐지 몰라요. 그 다음. 이건 더 이상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 이게 뭐야? 노출증이야, 뭐야? 아, 이거 좀, 그죠. 뭐 신고해야 되는 애인데. 그지? 이거는 지금 사실 좀 이상한데요. 그죠? 알몸으로 사는 애? 이런 수식을 왜 넣었지? 어떤 애가 알몸으로 살까요? 애기일 때. 애기일 때는 신고 안 하지. 얘 이상해요? 이러면서 신고하겠어, 그지? 할머니 여기 베껴놓고 다녀도 그냥 베껴놓나 보다. 이러고 있지. 그거는 뭐, 여자애나 남자애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니까, 그 정도로 살아도 되는 정도 애기. 그쵸? 예, 어린이만 돼도 징그러울 텐데, 그냥, 애기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정도일 거야. 아, 여기서 지금 소녀와 소년이, 뭐, 그렇게 되게 장성한 애들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같이,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에서 게임이 끝났다고. 그치?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스러운 것들이래. 아, 들끼리 사랑스러워. 근데 여기 지금 다 동격이잖아. 소녀도 있고, 소년도 있고, 들끼리도 있어. 라고 했으면,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겠지. 안 그래?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뭔지 모르면 그냥 걸어만 쭉 하고 넘어가시고,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사랑스러운데? 라고 했으면, 아, 얘네 지금 뭐 변태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운 이미지로 지금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응, 마찬가지야. 뒤에서도 또, 너무 예뻐요. 이런 얘기 안할 텐데, 그냥 일단 플러스로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그치? 근데 만약에 애가 갑자기 울어. 근데 이런 게뭐 현대에 오니까, 이제 서울에 오니까 이걸 볼 수가 없어. 너무 슬퍼요. 이러면 이제 그때 끊어. 변하구나. 그쵸?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예뻤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거 맥락을 잡으라고. 맥락만. 예. 그래서 제발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한줄한 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덩어리를 봐주세요. 그 길에. 딴 길이 아니라 그 길이야. 그럼 벌써 끝났지 뭐. 그 길. 그래, 무슨 얘기가 나와도 다 뭐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이 다 긍정이야.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지? 응. 그 길에 뭐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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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했어요. 팩트는 뭡니까? 다 팩트죠. 울타리 밖에 그렇잖아? 화초를 심어. 심는 마을이 있어. 는다 팩트고, 여기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뭐? 도. 이게 강조한 거야. 그럼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마을과 울타리 밖에 도 심는 마을은 뭐가 달라요? 어떤 뉘앙스야? 울타리 밖에 원래 화초를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안 심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안 심어도 되는데, 얘는 굳이 울타리 밖에도 심는데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서 긍정이에요. 왜? 인간과 자연. 화초는 자연인데, 그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집 안에 뿐만 아니라 집 밖까지도 그냥 아주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 모습인 거잖아. 그지? 그걸 강조한 단어인데, 처음엔 당연히 안 보이죠. 예, 근데 계속 강조하면, 아, 저 단어 보인다. 아, 이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 하나도 되게 뉘앙스를 많이 결정하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착한 줄 아니? 지네 집에만 그렇게 자연 좋아한다고 해서 지네 집에만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 울타리 바뀌면 남의 집이야. 예, 그냥 길바닥이에요. 근데 그거에도 심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야. 그 얘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그냥 다 팩트예요. 그지? 거기 얼마나 빛이 많이 나는 줄 아니? 이런 얘기고. 다 예쁘지. 너무 예뻐. 이런 얘기야.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예, 네, 밤에 별이 많이 뜬다고요. 주관적이신 뭐야? 더. 그 마을은 유난히 별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 쿵종이지. 안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너무 예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1번에서는 3번, 5번만 봤으면 됐어요. 그죠? 그랬더니 3번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너무 많았는데 그 길에 뭐뭐 하듯, 뭐뭐 하듯, 뭐뭐 하듯, 뭐뭐 하듯 내에서 태도 플러스인 거 드러냈습니다. 답 3번이 맞고요. 5번에서는 네, 역시나 공감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건 당연히 변별 포인트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났냐 였는데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확실히 3번이네요. 그다음에 2번에서도 4번, 5번 보시면 예, 뭐 연결음이 반복 뭐뭐하듯 맞고 그러면 동질적 속성 부각 가능하겠네. 그치? 그다음에 5번에서도 천연히 했습니다.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해서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거 같아. 그치? 뭐만 보면 다 강조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천연히 울다리 밖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에 붙여 써야 되잖아요. 근데 붙여 쓰지 않고 괜히 따로 뺐어? 그러면 의도는 모르겠지만 평가원이 보기에도 그냥 무조건 강조인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다 강조라고 써요. 네, 그래서 강조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오답의 근거가 되기에는 되게 힘들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다시 보셔도 예, 여긴 지금 순차적 흐름조차도 없어요. 그치? 왜냐면 여기가 지금 낮인지 밤인지가 안 나와서 그냥 한여름이라고만 했지. 그쵸? 이 상황이 왜냐면 얘네가 밤에 이러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상황 자체가 순차 자체도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2번에는 확실하게 순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됐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몰라. 이렇게 좀 쓰다 보면 그지?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 쓰지 않을까? 네, 뭐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내가 시를 쓰는 거를 계속 고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얘를 놓고 남들이 안 쓰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만 계속 생각해요. 예, 시인이 하는 일이 그거야. 이게 한 달이 됐건 몇 년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물 하나가 있다. 애비형 하나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너무 그냥 일기잖아. 그치? 그거는 시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전에 고등학교 때 무슨 이렇게 그 백일장 같은 데서 장원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나 좀 잘하나 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더 아, 시인이 될 만한가 봐. 이 생각을 하잖아. 아마 그래서 그게 좀 기폭점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첫 구절이 시작을 했던 게 그 뭐라고 썼었냐면 달에 물이 차오른다라고 썼었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라고 하면 달에 왜 물이 차?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달을 보게 되면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렇게 쓴 거야 나는. 그래서 그걸 알아주는 사람 하나가 있었다면 이제 근데 당선이 됐을 때는 이제 그걸 해석하는 사람 중에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아 얘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구나. 왜냐면 그 밑에 그게 이제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서도 최대한 내가 그때 이제 왜 그걸 하게 됐었냐면 백일장을 갔는데 백일장도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친구가 야 오늘 학교를 합법적으로 하루를 빠질 수가 있다. 이거를 학생 기록부에 안 남고 결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나는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그 11년 동안 계속 그 개근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딴 건 못해도 뭐 다른 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받으래. 그래가지고 아파도 맨날 조퇴하려. 나 엄마 그냥 가면 안 돼. 막 배탈 나가지고 막 장염인데 자 약 먹었으니까 일단 다시 가 이래가지고 막 다시 보내고 초딩 때도 되게 강하게 키우셔가지고 그래서 개근에 되게 집착을 했어. 지금도 왜 집착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래서 나도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친구가 딱그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거기 안 들어가.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청해서 갔었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가서 놀자고 해서 데려가 놓고 갑자기 열심히 글을 쓰는 거야 걔는 또. 알고 보니까 걔는 원래 맨날 장원을 받는 애예요. 예, 그래서 소설 천재야. 예, 소설 천재여서 맨날 이렇게 장원 받으니까. 근데 혼자 맨날 가니까 심심해서 그냥 이제 데려간 거야, 나를.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너 뭐 하니까. 아, 나 조금만 써야 돼. 근데 소설이니까 오래 걸리잖아. 조금만 이러면서 계속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뭐 하지? 막 이러고 있다. 막 혼자 굴러다니고 막 이러고 있다. 아, 근데도 계속 써.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내가 원래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근데도 얘가 계속 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글로 옮겨볼까? 라고 해서 이제 글로 옮기게 되니까 최대한 오히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쓰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고서도 나는 그냥 바로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계속 얘는 원래 장원을 받던 애니까 계속 그런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거 발표하는 것까지 다 기다리제. 그래서 나도 지금 이러면 학교를 땡땡이 하는 의미가 없는데 계속 기다리자고 학교보다 더 늦게 끝나는 거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 걔도 장원을 받았고 걔는 이제 소설 분야 받았고 나는 이제 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온갖결에 이렇게 해서 받았었는데 어쨌건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아 시를 이렇게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사실 시 쓰는 거 배운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이후로는 배울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게 그러면은 오히려 시 쓰는 게좀더 헤쳐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근데 어쨌건 내가 쓰는 방식은 사실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근데 최대한 시인들은 내 감정을 좀안 보여주고 싶어 하긴 하고 조금 숨겨놓고 수수께끼처럼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재미가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아예 못하고 계속 감정만 찾는 거야. 안 보여줘. 잘안 보여준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주관적 인식으로 그렇다면 얘가 혼자 속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뭘까? 아, 팩트는 그냥 물 하나 있다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냥 달 하나 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걸 좀 잡아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마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보통은 원래 수업에서 이렇게 필기를 했었고요 여기 8페이지처럼까지는 안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올해는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주간지에는 여기까지는 아직 못 담았는데 차차 좀 채워 넣을 생각이긴 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매뉴얼화 시키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정규 교재에는 이렇게 지금 넣었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동 영역 사고 영역 해서 지금 9페이지에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 지점들 그리고 이 감정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라는 것들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복습하면서 제발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의 포인트들 같은 경우도 12, 13페이지에 역시 또 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서 태도나 상황이 잘못됐던가, 주체가 잘못됐던,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경우, 이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둔 거니까 확인해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로 뭐 14페이지긴 한데, 일단 가기 전에 먼저 개념화 보는 방법을 좀 볼게요. 22페이지. 자, 얘는 오타가 아니에요. 네, 오타가 아니고, 보시면, 22, 23페이지 세트인데, 23번의 답을 밑에다 써놨어.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괜히 써놓은 게 아니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오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23번에 근데 5번에다가 발표를 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분석을 한다라고 하려면, 정답을 다 체크해도 상관없어. 두번 이상 푼 문제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그럼 정답이 4번이면 나머지 1, 2, 3, 5번이 왜 맞냐? 예, 여기서 왜 맞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주관적 인식 이것도 수능에서 정답으로 인정을 했다면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면 근데 정서가 감정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던 거잖아요. 그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마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가 맞아요.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했대요. 근데 맨 마지막 봤더니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했어요. 집약이라고 하면 그리고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집약이라고 하면.
그럼 맨 마지막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아닌데는 영장법도 없어. 그지? 아니, 뭐, 잘했어라 정도 뭐 이런 거 있겠네. 그러니까 별로 없어. 근데 맨 마지막에 너조차 미친데 어떠랴? 얘는 사실 서리법이잖아. 근데 지금 얘를 가지고 영탄법과 영탄적 어조? 영탄의 어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실 영탄법과 서리법이 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지? 영탄법이라는 것은 무드김표 들어가 있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거 정확하게 보시면 22페이지에 그 개념화 정리 박스가 있잖아. 네모 박스. 이거는 영탄의 사전적 의미예요. 예, 네, 그냥 사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의미고, 그냥 오, 이야, 보안논고, 뭐 이렇게 해서 느낌표 들어가고 이런 것들,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선지를 넣은 거고, 그 왼쪽은 뭐냐면, 얘기했잖아. 18년도 6월, 15년도 6월, 뭐 이렇게 쭉 넣어둔 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영탄 지금까지 한 다섯 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왔었습니다. 라는 거를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온 거면 충분히 중요한 거죠. 7차 교육 과정 내에서 벌써 이 정도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물론 정답이거나 정답이지 않은 거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메인은 정답이 됐던 케이스들을 뽑아놓은 거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영탄법과 서리법은 의문문이 아닌 문,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의문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정평서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말이잖아. 어떻겠니?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 그렇게 해.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서리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도하는 바가 아예 다르단 말이야. 영탄법의 정의와 서리법의 정의는 사실 아예 다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영탄의 어조에는 둘다 포함을 시킨 거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능에서 영탄법이라고는 안 나와요. 왜냐면 영탄법이라고 하면 이거를 같은 범주로 넣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아예 정의가 달라서. 근데 영탄적 표현이라든가 영탄의 어조, 영탄적 어조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 나올 때좀 뭉뚱그려진 표현이면 그냥 얘네들을 다 통칭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히 어조라는 말은 얘랑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죠. 왜냐면 법이라고 하면 표현 방법이야. 그치? 예,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방법들 뭐 반복법, 대국법, 그죠? 영탄법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는 거고, 어조라고 하면 얘 어디 보고 하는 거야? 얘는 종결어미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반대가 뭔데요? 관조적 어조라는 게 있어요. 관조적 어조. 얘는 태도로 보자면 객관적 태도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관조적 어조는 뭘 보고 판단을 할까? 얘도 역시 종결어미 보고 하는 거야. 종결음이 어떻게 돼 있을 때, 뭐뭐 했다라는 평서형 어미로만 끝났을 때. 이때예요. 그러면 영탄적 어조라고 할 때는 뭘까?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네, 쟤 빼고 다. 뭐뭐 했느냐, 뭐뭐 했도다, 뭐뭐요, 뭐뭐 했는가? 다예요. 뭐뭐 했으랴. 싹 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영탄적 어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찾기가 힘듭니다. 예, 거의 웬만한 작품들에서는 다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종종 있긴 하니까. 근데 거의 답이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작품들 자체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개념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서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카테고리에 해당이 된다. 쉽게 보시면 그냥 평소형 어미에 어긋난 것들 다 해당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그 뒤에도 뭐 답이 됐던 케이스들을 쭉몇 개를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경우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세요. 정서의 환기는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서의 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기랑 조금 달라요. 자, 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걸까? 심화를 얘기하는 걸까?
정서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네, 심화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리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 자, 정서의 환기라고 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다 1번을 생각을 한다고, 그치? 왜? 공기의 환기를 생각을 해서 뭔가 분위기 전환,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공기가 전환되다 할 때, 환자가 치환하다 할 때 그 환자를 써요. 근데 정서의 환기는 한자가 달라요. 얘는 불을 환자고, 일으킬 기자입니다. 불러 일으키다라는 의미고요. 얘는 뭐랑 비슷해? 유발과 비슷해요. 정서를 그냥 불러 일으켜 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변화야 심화야? 둘 다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아예 개념어로 나왔었어요. 15번 봐봐. 뭐 이런 문제 다 있어. 근데 옛날 수능이라 그래. 그냥 A와 B는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정답 1번이니까 3번 맞는 얘기야. 그치? 그럼 A를 볼게요. 가에서 김강균의 와사등이에요. 그치? 얘 변화요 심화요? 심화였어. 그치? 낮에서 밤이 되는 과정을 밑줄을 그어둔 거고, 얘가 변화의 계기냐 심화의 계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낮에도 멀쩡히 이 밝은 시절에도 슬퍼하던 앤데 밤이 되니까 얘가 완전 멘붕이 됐잖아요. 심하죠. 그치? 나는 뭐냐면, 얘는 이제 되게 슬픈 얘기인데, 십수생의 과거 준비를 하던 십수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수를 보시면 평생에 원하던 게 충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과거 준비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허둥댔다라고 했어. 그러다가 이수를 가니까 개교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0년 동안 안 됐으니까 내가 너무 깝치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부급동남에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아니 내가 공부만 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라고 했어요.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밑줄 그어져 있어. 그치? 여기 지금 나타난 게 뭡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걸 인지했어요. 그치?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됐냐 라는 건데, 그런 거야. 난 여느 때처럼 그냥 수능 준비하러 이렇게 집에 가고, 그러니까 독서실 가고 있었어. 독서실 가려고 이제 막 씻고 있었는데, 그냥 뭐, 그렇잖아요. 구수를 하든 십수를 하든 좀 비슷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장기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딱 거울을 봤는데, 주름이 하나 생긴 거야. 그치? 지금, 내가 몇 살이더라? 이러고 보니까, 정말 내가 서른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름, 이렇게 된 거죠. 그치? 그때 느낀 거예요. 갑자기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다. 라고. 벌써 10년이야 지났네? 라고. 그래서 뒤에 태도가 뭘로 바뀌었어? 못 이룰까 하여라가 됐어요. 그럼 뭐야? 나 못하겠어. 라고 포기.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변화예요? 심화예요? 변화잖아. 앞부분까지는 그래도 계속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공부만 했어야지. 여기까지 다짐은 사실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라는 얘기였단 말이야. 근데 정말 10년 동안 안 된 거야? 이걸 딱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안 되겠다. 포기했잖아요. 그럼 변하죠. 그걸 인지한 것 때문에 정서가 변화의 감정이 유발이 됐잖아. 그치?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얘가 한 거 18곡이나 되는 것은 그 뒤에 18수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생각을 해봐. 10년을 준비했어. 그러면 3수에선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그래. 야, 포기하니까 너무 좋다. 이 얘기가 쭉 나오겠지. 그치? 3수에서는 일단 당장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겠다고 이랬는데 4수부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또 마음이, 그치? 오늘은 또 진탕 달리긴 했는데, 근데 내 10년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그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그래서 갈등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 마무리는 사실 한거 18곡이잖아요. 한가한 곳에 거하며, 즉 자연에 거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그래 됐어. 뭐 그거는 내 길이 아니었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시대는 사실 웬만하면 다 그렇게 포기로 가니까,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뭐 이런 시긴 해요. 근데 일단은 고로 과정 자체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개념어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소설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